네, 여러분들 영상 보셨죠? 3D 오브젝트를 불러와서 실사 같은 이미지를 네. 만들 수 있는 디멘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디멘션 많이 써보셨나요? 디멘션 써보신 분, 손, 채창에 손 들어주세요. 없으신가 봐요. 이게 딜레이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딜레이가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바로 그, 설마 한 분은 드시겠죠? 어디, 드셨어요. 두 네. 분, 네. 처음,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 써보시는 네. 분들. 여러분들 실습 파일 받아보셨으면 아마 오브젝트 파일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걸 불러오시면 돼요. 마우스가 또 어디로 갔을까요? 아, 여기 있다. 2D만 작업하신 분들은 되게 3D 작업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되게 편리하게 쓸수 있더라고요. 네, 엄청 쉬운 2D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3D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일단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창이 뜨거든요. 네. 실습 파일에서 저희가 파일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그것을 가져오기를 하시면 돼요. 가져오기에서 3D 모델 하게 되면 C 체어 153.obj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 3D 안 해보신 분들은 일단 이 화면부터 답답하실 거예요. 저거 맞아요. 꽉 차버렸는데 크기 어떻게 조정하지? 뭐 이런 거부터 막 고민하실 텐데, 여기에 보면 오른쪽 위에 이 아이콘 있잖아요. 카메라를 확대 축소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나 F키, 얘를 누르면 자동으로 화면에 딱 맞춰서 네.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질을 입힐 건데, 이 재질은 어떻게 입히냐면, 어도비 캡처 앱이라는 것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어도비 캡처 앱은 여러분들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전용 앱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어도비 캡처 앱인데요. 어도비 캡처 앱인데, 여기에서, 여기 보면 재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탭에. 이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모바일 화면이에요. 재질이라는 부분을 선택해서 실제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사진을 찍으면 그 재질이 바로 3D의 매핑 소스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들이 다 여기서 뒤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제가 차마 얼굴은 못 나가겠고 턱밑 라인으로 잘라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권진 씨가 청바지를 입고 오셨거든요. 네, 높이 들어주세요. 청바지를 입고 오셨는데 이걸 찍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지금 청바지 재질을 가지고 실제로 텍스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청바지로 만들었는데 반복을 좀 늘려가지고 한다거나 가장자리 블렌더가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네, 그걸 해야지 더 이제 재질이 네. 더 실제감 있게 네. 적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진의 끝부분을 어떻게 반복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꼭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반복 적당히 하고 저장만 하시게 되면 이게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돼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되는데 레이시 어도비라고 네. 제가 만들어놨어요. 여기를 누르면 다른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요새 좀안 보이시는 네, 김유라 씨. 네 어디 가셨나요 유라 씨? 아무튼 그래서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 누르게 되면 재질 1이라는 게 저장이 됩니다. 저장됐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다시 저거를 끄면 되죠. 디멘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디멘션으로 돌아오면 여기에 보면 스타터 어셋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스타터 어셋이라고 되는데 이걸 라이브러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 라이브러리 말고 레이시 어도비라는 걸 가보면 거기에서 제가 만든 재질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권진희 씨의 네, 제 청바지. 청바지. 네. 던져보겠습니다. 그냥 이 청바지의 재질을 소파에 입히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네. 너무 간단해요. 드래그 드롭 하면 딱 네. 완성이 되니까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 해서 지금 되게 크잖아요. 그때는 여기서도 반복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반복을 뭐한5 정도로 올려볼까요? 그러면은 더 올려야겠는데? 더 낮춰야 되나? 0.5. 사진에 네. 조금 어두운 부분이 같이 찍힌 것 같아요. 그쵸, 요 부분.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스타터 어셋으로 가시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 가지 저희가 제공을 미리 해드려요. 그래서 쭉 위로 다시 스크롤해 보면 어도비 스탠다드 매테리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도비가 최근에 인수한 서브스턴스에서 네.
서브스턴스로 만들어진 고품질의 텍스처들도 여기서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죽. 가죽. 소파는 가죽이죠? 그럼요. 네. 가죽을 던져 넣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럴싸. 네. 이 재질이 훨씬 고급진 게 보이시죠? 근데 여기에서 반복을 좀더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3 정도 올려볼까요? 그 다음에 거칠기. 뭐, 얼마나 더 거치게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렌더링을 하면은 실사 같은 이미지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또한 가지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그냥 딱이 각도대로 필요한 경우가 없어요. 네. 대개는 이것을 2D 이미지랑 합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때는 디멘션을 쓰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미지 배경도 저희가 몇개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원하시는 배경을 활용하셔도 돼요. 여기에 갤러리라고 해서 이 갤러리에 이 소파가 있는 모습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3D 하시는 분한테 가서 이뭐 소파 위치 좀 잡아주고 크기 원근감 이런 거좀 맞춰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갤러리 이미지를 그냥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시면 가져오거든요. 여기에. 지금은 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소파하고 그쵸. 배경하고. 완전 따로 놀죠. 여기 보면 이미지 일치라고 있죠. 네. 얘를 누르면 이미지를 분석을 해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캔버스 크기랑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카메라 원근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원 클릭으로 맞춰줘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일단 각도가 맞았죠. 시점이 딱 예. 네, 시점이 맞게. 정확히 맞고, 그 다음에 오, 이제 조명까지. 조명까지 한 번에 네. 맞춰주는 거예요. 이제 크기만 조절하면 돼요. 네. 그쵸. 크기 조절은 선택 도구에서 크기 있는 부분, 도구 비율 조절을 선택해서 줄이시면 돼요. 오, 이렇게 작게. 아, 네. 적당히 크게 해야 돼. 제가 요즘 동습에 빠져서. 아, 동물의 숲이요. 네. 그래서 지금 빨리 빚을 갚아야 되는데 힘듭니다. 살기 힘드네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 잡아주시면 돼요. 선택 툴로. 가까이 오면, 카메라에 가까이 오면 커지고, 멀리 가면 작아지고. 왜냐면 이 그라운드 플레인하고 사진의 원근감을 맞춰준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렌더링이라고 있죠? 렌더링을 누르게 되면 바로 렌더링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포토샵 16비트 채널로 할 것인지, 32비트 채널로 할 것인지, 품질은 빠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무죄가 이미 있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바꿔보죠.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해요. 렌더러는 VLA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 예, 디멘션입니다. 디멘션이고요. 네. 돌리는 것까지도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라운드 플레인을 바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상에서 그 오브젝트의 어떤 속성이나 위치 같은 것은 다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저렇게 렌더링이 완료가 됐거든요. 16비트와 32비트의 차이는 뎁스 차이예요. 네. 예. 얼마만큼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지. 포토샵에서 한번 열어볼까요? 포토샵에서 열면, 이거는 아까 만든 건데, 파일명도 동숲이네요. 얘는. 저희가 리허설할 때 만든 거였는데, 열기에서, 데스크탑에 있을 거예요. 데스크탑에 무제. 요즘, 무트코인이 그렇게 떡상을 치고 있다고, 네. 돈 버는데 그게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네, 열심히 대출금 갖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가래에 재질 선택 마스크, 개체 선택 마스크, 깊이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분리된 레이어로 들어가요. 그래서 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합성 작업을 쓰실 때 훨씬 더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죠. PSD랑 연동이 잘 되니까 마지막에 디테일 작업을 포토샵에서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그쵸? 점이 되게 좋네요. 네, 파이널 네. 터치를 이 안에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디멘션으로 어떻게 하면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